프로젝트 참여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팀 주피터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현재의 프로젝트, 현재는 전자유권을 하고 있어요. 이 전자유권에 참여하는 방법, 과정 등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전자유권 프로젝트부터 진행을 하고 이어서 우리가 금융 모듈, 그리고 시장 모듈,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쭉쭉 진행을 하는데, 일단 뭐 시작하는 게 그 전자유권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과정,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참여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유권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뭘 도구로 쓰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엘릭스라고 하는 도구로 씁니다. 엘릭스, 피닉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액토라고 하는 것 쓰고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은 파이썬을 쓸 거예요. 요 파이썬은 머신러닝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러스트는 이제 C 언어의 대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트가 아니라 하드웨어죠. 웨어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주요한 도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크립토그래피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 쓰고 있고, 크립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오픈해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쓸 겁니다. 여기 우리가 쓰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써서 이용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또 도구들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빠질 수가 없죠. HTML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도구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려면 일단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HTML에 대한 기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프레임워크들 있죠. 뷰라든가, 뭐 또 리액트라든가, 또 사이클 JS라든가 하는 이런 도구들, 프레임워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뷰와 사이클 JS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프론트 엔드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부분은 요걸 처리를 할 것이고, 이제 웹 서버죠. 피닉스는 웹 서버, 웹 백엔드가 되고, 요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이고, 액터는 기본적으로 PostgreSQL이라고 하는 PostgreSQL 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요거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액터라고 하는 도구가 기본적으로 쓰이게 돼요. 그리고 파이썬도 마찬가지, 그냥 파이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인데, 이게 머신러닝 쪽으로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라고 하는 도구,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이런 걸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듈을 구현을 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글자가 포맷을 좀 고치겠습니다. 네. 네, 도구이고, 그리고 이제 목표도 일단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전자유권을 일단 1차적으로 구현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자유권만 일단 잠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그러니까 전자유권이 어디 쓰이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 모든 공항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Combining이라고 할까요? Combining all the airports of the world into one. 그러니까 싱귤이라고, 싱글 네트워크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국의 공항들이 각기 국가별로 공항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부연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참여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만약 if 만약입니다. if 원 person입니다. 원 person이 define 그럼 인천 에어폴 인천 에어폴 이건 이제 코리아 한국이죠, 그죠? to 어디로 하냐니까 호치민 에어폴입니다. 호치민 에어폴 얘는 이제 베트남에 있죠, 그죠? 베트남에 있는데 그럼 인천공항을 통해서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으로 출국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호치민 에어포트죠. 호치민 에어포트는 에어포트 뭐 H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호치민 에어포트 인천 에어포트는 IA라고 할까요? IA 그리고 호치민 에어포트는 HA 그러니까 호치민 에어포트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누구라고 할까요? A, 앨리스라고 할게. 앨리스가 만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한다고 하면은 그 사실을 그 출국하는 시점,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그 과정들을 호치민 에어포트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누군가가 출국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천공항에서 알고 있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호치민 공항에다가 나중에 우리 앨리스라는 사람이 뭐 인천공항 호치민 공항으로 갔다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알려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알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호치민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앨리스라는 사람이 도착하면 야, 이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왔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하자는 거죠. 하는 게 지금 기존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는다. 출국 수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엑스레이 이걸 뭐 유재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검사 인베스티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엑스레이 기계를 이용해서 그 앨리스의 짐을 앨리스의 배기지. 배기지. 배기지 스펠링이 모르겠다. 배기지. 배기지. 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짐이에요. 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an X-ray device입니다. device 앨리스의 배기지 어디서 하느냐니까 인천 에어포트입니다. 인천 에어포트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앨리스의 짐을 수화물 검사를 하잖아요. 그 수화물 검사를 할 때 엑스레이 장치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죠. 거기 속에 불법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수화물 검사를 하는데 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은 그 실시간으로 그죠? 포토를 엑스레이 포토라고 얘기할까요? 엑스레이 포토 오버 앨리스의 베이지 셀비 센트 투 호치민 에어포트 인 리얼 타임. 스펠링 계속 오래가 나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앨리스 인천공항을 출국하는 앨리스의 짐이 수화물 검사를 거친 다음에 앨리스가 출국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으로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런 다음에 호치민 공항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앨리스의 검사 짐을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면은 그 검사하는 과정 그 엑스레이 사진이죠. 사진이 실시간으로 호치민 공항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앨리스의 도착지가 호치민 공항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그 호치민 공항은 굳이 제 차 have to examine baggages of Alice. 앨리스의 짐을 제차 검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이미 인천공항을 들어갈 때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 출국 수속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호치민 공항에서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치민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출국 수속이 입국 수속, 입국 수속이 되겠죠. 입국 수속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it simplify the process, entrance process가 되겠네요. entrance process at 호치민 airport. 누구? 앨리스죠. 앨리스. 그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기존 방식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 전역의 공항들이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짐으로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all the processes, all the processes related to entrance or departure of a passenger at the worldwide airport. 세계 전역의 공항에서의 어떤 입출국 수속들, 그죠? 이게 표준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입출국 수속과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각 국가별로 제각기 조금씩 상이한 방식으로, 상이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출국 과정을 전 세계가 다 하나의 표준화된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출국 할 때 어떤 설문조사잖아요. 그 입국 할 때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이행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도착하신 다음에 어디에 머무르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호텔에서 머물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 최근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혹은 기증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뭐 등등등등의 설문지가 있죠, 그죠? 그러한 과정들이 다 표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묻는거나 일본에서 묻는거나 혹은 베트남에서 묻는거나 그러한 모든 그 all the questionnaire라고 할까요? questionnaire. 자, sent to all the nation. 모든 국가가 다 질문지가, 설문지의 내용이 동일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성과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전 세계 예를 들어서 200개 국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이션 있고, 그리고 200개 국가들의 각기 공항들이 쭉쭉 있어서 뭐 대략 뭐 평균 한 5개씩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50 해서 1000개가 되겠죠. 1000개의 에어포트가 되겠죠. 에어포트가 있는데, 이러한 1000개의 공항들이 하나의 표준화된 입출국 프로세스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여기 우리 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 어떤 국가가 혹은 어떤 공항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장점은 뭐냐니까, 바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호치민 공항이, 호치민 인천 공항이 우리 이 싱글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 공항은 하나의 표준화된, 그러니까 공개된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입출국 수속을 진행을 하겠죠. 그게 인천공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치민 공항은 가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호치민 공항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해서 호치민 공항으로 오고 있는 승객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전달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호치민 공항도 요 싱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호치민 공항은 다른 나라 공항들, 인천 공항이든 아니면은 일본의 무슨 간사이 공항이든 뭐 중국의 베이징 공항이든 가입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다른 공항을 통해서
자국의 특정 국가의 특정 공항으로 오는 승객에 대해서는 그 승객의 엑스레이 화물 뭐 수화물 검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그 출국 수속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그죠? 이제 이걸 통해서 세계 각국의 공항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f a nation or airport subscribe라고 그럴까요? subscribes to the single network. Then it will receive all the information of a passengers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모든 승객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승객들 중에서 destined to the nation. Well, the airport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혹은 그 공항을 향해서 출국하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치민 공항이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출국하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객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냐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이걸 인스펙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스펙션 of 베기지. 베기지 스펠링이 분명히 틀렸는데 어떻게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려나? 여기 맞을 것 같은데. 베기지. 그리고 또뭐 있나요? 인터뷰 of 패신저. 라든가 혹은 또뭐 숙박을 어디서 할 것인가? 라징. After entrance. 그러니까 입국한 뒤에 어디에 숙박을 할 것인가? 그리고 purpose of travel.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돈이라든가 기증품. 그죠? 혹은 소유하고 소지한 구매한 면세품이라든가 프로덕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money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죠. 그렇죠? 여기 1차적인 정보입니다. 5-1이라고 할까요? 5-1. 2차적인 정보는 지금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최근에 hospital, or health information.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혹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정보들도 받아볼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전자여권 시스템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자여권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의료 부분도 들어야 되는 거죠. 의료 부분이 통합되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시장 정보도 전자여권에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 정보가 만약 추가된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패신저입니다. 호치민에 들어오는 앨리스가 호치민 에어포트는 캔 be informed of 무슨 뭐라 해야 될까요? information 뭐 Alice is 어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사고 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죠. Alice의 transaction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 앨리스가 언제 뭐 우한시의 어느 호텔에 묵었다. 혹은 앨리스가 우한시의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시장 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시장 모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캐나다나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하기 전에 통장 잔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뭐 10원 한푼 없이 그냥 딸랑 들어오는지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금융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금융 모듈을 통해서 입국자의 금융 상태,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도 받아볼 수가 있죠. 다 넣고 5-3 해서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라고 할까요?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스펠링이 왜 이렇게 안 맞게 되나요? 스테이터스. 여기 이제 금융 모듈 이용하는 거예요. 요건 의료 모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타 시장 모듈. 그죠? 시장 모듈. 5-4.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코딩 목표예요. 그래서 전자권을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통물류라든가 등등의 교통물류 등등의 모듈을 추가 해나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요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개인정보, 사적인 정보를 정부가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앨리스가 국적이 한국이다. 한국인데 필리핀으로 갔단 말이에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에 언제 어디서 묵었고 어디 무엇을 사 먹었고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다알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all data shall belong to the owner. 그 데이터의 소유자입니다. 데이터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producer, 데이터의 생산자에 속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를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오직 앨리스만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앨리스에 대한 정보들 중에서 아주 일부 정보만 이 국가 기관들 혹은 공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앨리스의 나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입국할 때 혹은 출국할 때그 공항 관리 공항 이민국에다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밝혀야 되는 정보들만 이렇게 각국의 공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비상시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비상 상황에서 under some special situation이라고 할까요? special situation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같은 거죠. 아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어떤 비상한 정상적이 아닌 상황에서의 어떤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앨리스의 사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overnment or authorities can see some private data. Data of its citizen, their citizen. 이렇게 구성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이런 프로세스들도 우리가 다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코딩해 나가는 거예요. 코딩해 나가는 과정이고. 코딩하는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럼 이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이제 코딩을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 과정들은 GitHub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OpenSea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OpenSe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겁니다. 지금 뭐 시작하는 단계라서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그 현재 지금 이제 컨트리뷰션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커밋도 7번밖에 아직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이 컨트리뷰터로서 참여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셔서 이제 저와 같이 이 커밋을 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완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일단 우리 교재 엘릭스 부분 있잖아요. 요 교재 수업이 있는데 요 수업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하고 있죠. 아마 여기 하고 있는데 250번, 299번까지 하고 또 이어서 여기 Finish in Action이라든가 쭉 수업들이 이어지는데 아마 500번까지 정도까지는 쭉 따라오셨어야지. 그래야지 코드를 보시고 코드를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좀 더 나은 방안, 좀 더 나은 방안들, 개선할 방안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나머지 4년차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이죠. 이 다섯 권도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했네요. 그러니까 네 권 남았군요. 이 네 권 마저 정리를 하면 이거 보시고 같이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요 뒤에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대략 한 15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을 참조를 해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마 900번, 1000번 정도까지가 아마 올해 2020년 5월, 6월, 7월 정도경에는 여기까지 끝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월경까지 정리되고 있는 요 과정들, 코스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코딩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좀 부원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한국인 개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개발자들인데 expected to complete 50% of the code. 우리 한국인 개발자들은 약 50% 정도 코드를 이제 완성하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인 개발자들은 대략 5명에서 10명 정도가 참여할 거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50% 정도의 코드를 완성을 하고, 그럼 50%가 남잖아요. 50% 나머지 부분들은 해외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랩는 완성된 코드가 100%라고 가정한다면, 50%는 우리 한국인 개발자들만으로서 구성을 하고, 나머지 50%는 will be incomplete. 그러니까 해외 개발자들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Oversee라고 그럴까요? C develop.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지금 당장 해외 개발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에는 한국인 개발자들의 엘릭스라고 하는 부분만 이제 특정해서 얘기하자면, 엘릭스라고 하는 도구를 다루는 솜씨 수준이 아직까지 해외 개발자, 탑 클래스의 해외 개발자들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부족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해외의 탑 클래스 개발자들에 비해서 같이 서로 손발을 맞출 만한 수준이나 능력이 아직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 5월, 6월 달까지, 이번 달 올해 5월, 6월 달까지 이 50% 정도의 코드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준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수준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해외 개발자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외 개발자로 하는 것은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개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거나 실제로 피닉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코드를 완성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목표한 부분 있잖아요. 목표한 부분. 이게 사실 이 시스템이 완성된 동안에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 공항들이 하나의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전 세계의 시장과 금융과 의료와 교통물류 등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게, 통합되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전자입금만 합니다. 전자입금만 하고 추가해 나갈 텐데, 전자입금만 완성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공항들이 지금은 다 제각기 따로 움직이잖아요. 인천공항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알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체온 측정하는 게 다잖아요. 그죠? 체온, 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다인데,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아니면 일본인이든 어떤 나라 국적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들을 그 사람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상대방 국가의 공항에서 출국하는 시점에서 이미 한국에서 다 파기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